최근 무자비한 불법 조업 행위로 우리 어민들의 공분을 사온 중국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국제사회로부터 비호감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회 고위층 인사를 이용한 스파이 행위는 전 세계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민간 싱크탱크를 운영하는 전직 영국 외교관이 중국의 스파이로 활동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파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영국인 캐머런이라는 전직 외교관은 브뤼셀에 상주하는 두 명의 중국인 기자와 수시로 만나 EU와 관련한 고급 정보를 수천 유로의 돈을 받고 넘겨준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외교관 출신의 인사가 스파이 행위에 가담한 것은 특히나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이라는 점에서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데요. 이곳은 EU 27개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기업 규제나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를 둘러싼 정보를 얻으려는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브뤼셀이 스파이 소굴이 되어가고 있다는 기사를 보면 이미 유럽의 심장부인 벨기에 브뤼셀에서 활동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첩보 요원은 450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냉전 시기보다도 많은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스파이들이 유럽, 특히 브뤼셀에 몰려드는 이유는 브뤼셀을 통해 유럽 국가는 물론 미국까지 다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브뤼셀에는 EU와 나토 본부 등 주요 국제기구가 모여 있습니다. 때문에 EU 외 다른 많은 국가들도 외교 및 경제 관련 국제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브뤼셀을 방문해야 합니다. 영국 국적인 캐머런은 외교관 신분으로 EU 집행위원회에서 근무한 뒤 2005년 퇴직해 브뤼셀에 정착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관계를 주제로 다양한 친중 활동을 벌여온 캐머런은 EU 아시아 센터를 운영하면서 중국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에서 중국의 이미지는 이보다 안 좋을 수 없을 정도로 최악입니다. 지난 9월 중국과 유럽연합정상들이 가진 화상정상회의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3대1로 공격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EU 순회의장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등이 참여한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중국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공개 회의가 끝나고 일부 공개된 발언에는 상대에 대한 압박과 경고의 메시지가 담겼는데요. 미셸 상임의장은 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럽은 무역 상대국이지 무역을 벌일 놀이터가 아니다. 우리는 더 많은 공정성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투자 무역에서 중국이 공정한 정책을 펴지 않는다는 불만을 표시한 것입니다. 게다가 메르켈 총리는 중국이 시장 개방을 뜻하는 투자 협정을 정말 원하는지 분명히 밝히라며 시 주석을 압박했습니다. 중국의 인권 문제도 제기되었는데요. 미셸 상임의장은 시 주석에게 홍콩 주민의 안전, 중국 신장이나 티벳 소수 민족 대우에 대한 우려를 거듭 제기했습니다. 이를 보고만 있던 시 주석도 이례적으로 강한 반발성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니들은 왜 나만 갖고 그래? 요즘 중국에 대한 압박이 장난 아닌데 5G, 외국 투자 심사, 정부 조달, 경쟁 정책에서 EU의 방향을 자세히 지켜보고 있다. 유럽의 화웨이 배제나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까놓고 말해 멱살만 안 잡았지 서로 악감정을 숨기지 않고 살벌한 말싸움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유럽과 중국의 갈등은 말싸움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시발점은 영국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국 정부는 내년 9월부터 중국 화웨이의 5G 이동통신 장비 신규 설치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더라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혀 중국과 영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영국은 오는 2017년까지 화웨이를 비롯해 고위험 사업자의 5G 통신 장비를 네트워크에서 제거하기로 한 바 있는데요. 화웨이는 이 같은 조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영국 정부의 결정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빅터 장, 화웨이 부회장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영국 정부가 열린 마음을 갖고 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기를 희망한다며 이 같은 결정은 영국이 아닌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시각에 영향을 받은 정치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이 같은 화웨이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강행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디지털,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는 화웨이를 비롯한 고위험 사업자들의 통신 장비 제거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이 로드맵에 따르면 영국 내 이동통신사들은 내년 9월 이후 화웨이의 5G 통신 장비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매출액의 10% 또는 하루 10만 파운드 약 1억 5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영국의 입장
표명을 보면 얼마나 영국 측의 입장이 완고한 것인지를 가늠할 수가 있는데요. 올리버 다우덴 디지털 장관은 성명을 통해 현재 5G 네트워크에서 고위험 밴더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통신장비를 식별하고 금지하기 위해 전례 없는 강력한 힘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갑자기 주가를 높이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유니클로가 폐점하면서 기존 고객들을 한국의 탑10이나 스파오가 끌어오고 있듯이 화웨이의 수출이 거부되면서 그 수혜를 삼성전자가 갖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국 정부는 화웨이 제품을 완전히 배제하기로 하며 대신 2억 5천만 파운드, 약 3,690억 원을 투자해 안전한 5G 통신망 구축을 위한 조달처 다변화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삼성전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미 지난 7월 삼성전자 측에서는 영국의 노다지 시장을 알아보고 영국 하원위원회에 출석해 5G 사업 참여 의사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영국 정부 잘 찾아오셨습니다. 삼성전자는 5G 네트워크 공급망 다각화 로드맵에 가장 어울리는 통신망 맛집입니다. 특히나 영국 정부는 개방형 무선 접속 네트워크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해당 분야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왔습니다. 삼성전자는 5G 솔루션을 상용화하고 개방형 무선 접속 네트워크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가상 중앙 유닛, 가상 분산 유닛 등으로 구성된 이 솔루션은 범용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해 기지국 기능 변경이나 신기술 도입이 쉽습니다. 특히 지난 8월 미국 1위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의 솔루션을 납품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영국 정부가 염두하고 있는 후보군 중에는 삼성전자와 함께 일본 후지스, 미국 마베니어, 파라렐 와이어리스 등이 명단에 포함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3,700억 삼성전자에게 계좌이체하시면 기가 막힌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기대는 절대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삼성은 최근 영국의 여론조사 업체 유고브가 집계한 브랜드 파워 순위에서 독보적으로 아시아 기업 1위에 올랐습니다. 유고브에 따르면 2020년 글로벌 베스트 브랜드 랭킹에서 삼성전자가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위는 구글이었고 2위와 3위는 각각 왓츠앱과 유튜브가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유고브의 조사에서 4년째 탑4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2018년엔 3위, 2017년과 2019년, 20년엔 4위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현지에서도 브랜드 이미지 좋아, 기술력 좋아, 매출도 좋아, 영국 정부가 삼성전자를 선택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삼성은 화웨이의 빈자리를 채울 최적의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도 화웨이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미국에서는 영국보다 강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는데요. 미국 의회가 2021 회계연도 국방 수권법 합의안에 화웨이 등 중국 업체의 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서 병력과 주요 군사 장비 배치를 제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 조항을 포함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화웨이 쓰는 국가들에서는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국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는데요. LG U+ 등 주요 통신사에서 화웨이의 통신 장비가 쓰이는 만큼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국방부는 미 의회의 국방수권법 입법 동향과 관련해 미 국방당국으로부터 현 주한미군 전력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입장을 통보받은 바 없다고 밝혔지만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의 언론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안보 관계와 중국과의 무역 동반자 관계 사이에 끼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밀려나고 있는 화웨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고 있는 삼성, 중국과 미국의 사이에서 고심이 깊어지는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우리가 일본 불매운동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절대 거리로는 일본에 더 가깝지만 대륙붕 영장론이 팽배했던 국제정세에 입각하여 한국이 먼저 제7광구를 개발해 영유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극심한 반대로 결국 1974년 한국과 일본은 제7광구를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 한일 대륙붕 협정을 맺었는데요. 이 협정의 내용은 협정은 1978년 발효된다. 50년간, 즉 2028년에 협정은 만료된다. 그때까지 어느 한쪽이라도 자원 탐사나 채취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1993년 당시 현재 유가가 배럴당 20달러이기 때문에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라며 한일 공동 탐사를 미뤄왔는데요.
현재는 당시보다 유가가 2배 이상 올랐음에도 여전히 한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우드로울슨 보고서대로 제7광구에 1000억 배럴의 원유가 매장돼 있다며 배럴당 $40인 현재 유가로 계산해도 4680조 원에 이른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일본은 2008년 제7광구 인근에서 중국이 유전개발에 성공하자 중일 공동개발에 합의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일본의 방해는 2028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종료시까지 기다렸다가 배타적 경제수역을 내세워 제7광구의 영유권을 주장해 독식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다. 밝혔습니다. 한국이 제7광구의 영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선포했을 당시 미국 우드로 윌슨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제7광구가 위치한 대륙붕 전체에 매장된 천연가스 매장 추정량은 최대 210조 입방피트였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보다 10배 정도 많은 규모인데요. 원유도 미국 전체 매장량의 4배를 훨씬 웃도는 1000억 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조선산업과 가전제품, 스마트폰에 이어서 미래 산업들의 핵심인 반도체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최대 시장인 북미 지역에서 한국의 현대차가 토요타를 디자인 측면에서나 성능에서나 압도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국제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한 일본이 칠광구에서 나오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천연자원을 한국과 나눠 갖지 않고 앞으로 8년 동안 시간을 끈 뒤 혼자 독식해 어떻게든 살아남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핑계고 사실상 매장량이 별로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국제정책 연구소 우드로 윌슨 센터의 보고서에서 천연가스는 사우디의 10배, 원유는 미국의 4.5배가 매장돼 있음이 한 차례 입증됐을 뿐만 아니라 유엔 아시아 개발위원회라는 기구에서 제7광구 지역을 탐사한 결과 대만에서 일본 오키나와에 이르는 동중국해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의 석유 자원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론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1980년 한일 양국이 탐사와 시추를 마쳤고 시험적으로 7개 시추공을 뚫은 결과 3개 시추공에서 석유와 가스가 발견됐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산유국이 되어 국민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는 기대감에 한국에서는 제7광구가 검은 진주라는 노랫말에 국민 가요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한국 국민들의 기대를 완전히 짓눌러버린 일본에 한국의 엄청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KBS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석유공사를 개발사업자로 지정하고 일본 외무성에 통보 절차를 밟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절대적으로 일본의 동의만 기다렸는데 이제는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제7광구를 개발하겠다고 전격 선언한 것인데요. KBS는 과거 전례로 봤을 때 일본이 동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일본이 거절할 경우를 감안하고서라도 한국 정부가 전략을 세우고 있을 것이다 보도했습니다. 물론 한국 정부가 일본에 말로만 선포한 것은 아닙니다. 내년부터 한국형 경량 항공모함 건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지난 8월 국방부는 2021-2025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보시면 내년부터 3,000톤급 잠수함과 무장 탑재 능력과 잠항 능력이 향상된 3,600톤급, 4,000톤급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고 초계 범위가 1.5배 이상 넓어지고 24시간 초계가 가능한 해상 초계기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입체 고속 상륙작전 능력 보강을 위해 상륙 기동 헬기와 고속 상륙정을 도입하고 국내 개발 중인 KF-X 보람의 한국형 전투기를 양산해 공군 전력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항공모함과 한국의 공군 전력이 제주도 서귀포시 마라도로부터 남서쪽으로 149km 거리에 있는 한국 최남단 이어도에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칠광구와 매우 밀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본은 최근까지도 이 지역에서 한국 해군을 도발해왔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23일 오후 2시 3분부터 오후 2시 38분까지 약 36분 동안 이어도 서남방 131km 수역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대잠 초계기 한 대가 대한민국 해군 소속 함정인 대조영함에 대해 거리 540m, 고도 60에서 70m로 저공 근접 비행을 실시하며 위협을 가했는데요. 이러한 일본의 도발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8년 12월 20일 1차 도발을
도발을 시작으로 2019년 1월 18일 2차 도발을 감해 2019년 1월 22일 3차 도발에 이어서 2019년 1월 23일 이어도에서 4차 도발을 감행한 일본. 당시 한국의 대조영함은 일본에 20차례나 경고통신을 보냈지만 일본 초계기는 이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서욱 당시 육군 중장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일본 초계기가 이어도 근처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해 근접 비행한 것을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간주한다. 일본의 저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강력하게 규탄한다. 밝혔습니다. 5천조원에 육박하는 천연자원이 매장된 제7광구에서 한국의 대대적 해군력 증강이 현실화되려 하자 일본이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일본이 제7광구를 한국과 공동으로 개발하지 않고 독식하기 위해서 7광구 바로 옆에 위치한 한국의 이어도를 빼앗으려 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렇게 일본 입장에서는 가장 골칫거리인 이어도에 해상과학기지를 설립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에도 한국 정부는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이어도가 위치한 해역은 국제법상 한국의 해양 관할권에 속하고 한국 대륙붕의 일부로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거해 설치된 해저광구는 제4광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이 한국을 막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해군력을 압도해 이어도와 제7광구를 독식하려는 일본의 계획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해외 언론들도 한국의 경항모 건조 계획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대표 언론사인 CNN과 포브스는 한국의 경항모 건조와 여기에서 운영할 전투기 확보 계획에 대해 자세히 보도하면서 한국의 경항모가 미국 해군의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과 유사한 수준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한국 경항모의 가격이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4천억 원 이상일 것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게다가 미국도 한국의 해군력 증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일본은 절망에 빠져버렸는데요.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올해 공개한 세계 군사력 순위를 보시면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일본과 한국이 각각 5위와 6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해군력만 비교해보면 한국이 일본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호위함은 12대로 일본의 2배이고 일본은 단 한 대도 보유하지 못한 소형 구축함을 한국은 18대나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이 6대 보유한 순찰대를 한국은 111대 보유하고 있죠. 게다가 일본 정부의 부채 비율은 GDP의 236.6%에 달해 주요국들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이 때문에 해마다 일본 정부는 전체 예산 중에서 230조 원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빚을 갚거나 빚에 대한 이자를 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본의 국방력에 배정할 수 있는 예산 규모는 GDP의 1%도 채 되지 않는 반면 정부의 재정 상황이 너무나도 건전한 한국은 GDP의 무려 2.6%를 국방력 강화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국방력 격차가 앞으로 빠르게 벌어질 것이고 이번에 한국이 일본의 동의를 기다리지 않고 7광구 개발을 선포한 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